여기 피해자 목에는 울긋불긋한 자국이 남아있고 손에는 금목걸이가 걸려있어. 그렇다는 건 목걸이로 목을 졸른 건가요? 쇠독으로 죽은 거야. 이래서 도구만 사면 안 돼. 간혹가다 벨트 차실 때 배 쇠똥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른 약 다 필요 없습니다. 팬티를 올려 입으세요. 어허, 아주 고급 정보에 고급 팬티야. 아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 여기 왜 피 묻은 야구 배트가 있지? 이거 당신 건가? 아니요. 그럼 당신 건가? 예. 여기 왜 당신 야구 배트가 있지? 제가 야구 선수니까요. 당신이 야구 선수라고? 예. 다시 한번 묻겠어. 당신이 야구 선수라고? 예. 사인해 주세요. 셜록 하트 이렇게 하고. 득템. 간혹가다 야구 배트를 야구 빠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건 잘못된 일본식 표기입니다. 그래도 계속 사용하시면 빠따 맞습니다. 아주 고급 정보야. 내가 예전에 빠따 맞은 적이 있어.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왓슨! 이 차례가 왔슨. 좋았슨. 당신. 내가 사실은 당신의 뒷조사를 좀 해봤지. 근데 수상한 점이 발견됐어. 작년에 비해 올해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더군. 왜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을까? 왜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을까? 슬럼프가 와서 그래요. 이 제니 스튜클리프가 지은 슬럼프를 극복하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랍니다. 그런데 당신 아까부터 쭉 지켜봐왔는데 뭔가 불안한지 계속해서 손가락을 물어뜯고 있었어. 왜 정곡을 찔렀나? 지금도 손가락을 물어뜯는 거 보니 큐티클이 많아서 그래요. 이 큐티클은 전용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욕심냈다간 생사를 도려낼 수도 있답니다. 아주 고급 정보 포텐 터지는구만. 아 진짜 뭐 하시는 거냐고요. 이거 야구 코치 빠져있어요. 여기 피해자 앞에 핸드폰이 놓여있어. 분명 죽기 직전에 구조 요청을 하려고 했겠지. 하지만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어. 왜? 배터리가 다 돼서.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친구들이 가재해서. 지금 뭐하는 거야? 다음은 네 파트야. 왜 이제 왔어 이래. Shut up. Shut up. Shut up. 따가. Shut up. 어쩌구 저쩌구 저야. Shut up. 저쩌구. 내가 저기 걸릴 뻔했잖아. 아이 바보 같은 놈들. 우리가 이렇게 바보로 보였나? 우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근데 왜 말 안 했어? 왜 말 안 했어? 빨려! 나가는 문이 저쪽이라는 거 말이야. 아주 한참을 헤매자. 가자! 저쪽이래잖아. 그래. KBS